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BJ 응찌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제가 오늘 요리를 할 때 쓸 우유는 뭐냐? 국산 요거트. 우리 이 농촌 우리나라의 우리 소가, 우리 젖소가 짜낸 국산 요거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산 우리 우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실 때 어떻게 사시냐? 여기 보시면 K밀크 국산 우유 사용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K밀크 여기 보이실 거예요. 네. 요게 우리 농민분들께서 이렇게 만드신 네. 그 우유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국산 우유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만들 거는 요거트를 넣어서 만든 케이크를 만들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네.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스 버너가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자두를 한 두 개 정도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을 준비를 하시고 씨를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 씨를 걸러내는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집을 내서 이렇게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씨는 걸러주실 겁니다, 여러분. Nope, nope, nope. 여러분,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은 거는 제가 먹어줄게요. 맛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넣었고요. 이제 좀 졸일 거예요. 야, 선생님 자두가 없는데 뭘로 해야 되나요? 굳이 자두가 아니어도 돼요. 망고, 냉동 딸기 그냥 어떤 과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 또 자두철이기 때문에 제철 과일을 넣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한 컵 넣겠습니다. 물을 한 컵 넣을 거고요. 자, 아주 조금. 더. 오케이. 네. 요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물 요 정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설탕 4분의 1컵을. 네. 자두가 아주 살짝 잠기게끔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약불에다가 끓일까요? 중불에다 끓일까요? 강불에다 끓일까요? 어떻게 끓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약불로 여러분 끓일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케이크가 뭐야? 케이크 우선 밀가루가 있어야 돼요, 케이크는. 근데 케이크 만드는 거 굉장히 손이 많이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간단하게 카스테라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자, 우선은 이게 끓일 동안 저는 놔둘 거고요. Hello. 이 카스테라, 이 빵을 손질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3층으로 잘라볼게요, 3층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랐어요, 여러분. 안 삐뚤어요, 여러분. 삐뚤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여기 위에다가 요거트를 덮어줄 거예요, 여러분. 삐뚤 건 여러분의 마음이 삐뚤 거예요. 그치. 그치. 자,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얼마만큼 끓여줄 거냐면 씹었을 때 뭔가 아삭하게 씹히는 그 느낌으로 제가 걸쭉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시럽 색깔이 나와줘야 돼. 색깔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케이크라고 하면 생크림 케이크가 제일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크림을 대신해서 요거트랑 설탕으로만 제가 요거를 쳐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요거트를 좀 섞을게요. 약간 치즈 제형의 느낌인데 저는 여유롭게 반 정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반 정도를 넣었고요. 그리고 바로 설탕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네, 그냥 적당히 요 정도. 네, 자, 휘핑 쳐줍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계속! 수직으로 밀고 당기기. 수직으로 밀고 당기기. 자, 여러분.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 다 됐습니다. 제형이, 어느 정도 제형이 나오냐면, 요 제형으로, 요런 제형으로 나오게. 네. 요런 제형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자두를 제가 이제 조금 건드려 볼 거예요. 왜냐?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제가 넣을 겁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시럽을 잼처럼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 자두를 이렇게 데코를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트를 여기 위에다가 바를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여 위에다가 우리가 시럽이 조금 남았으니까 위에는 요거트를 안 바르고 시럽을 조금 바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단면은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단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괜찮죠? 그리고 겉에 요거트를 한 번 더 바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두 케이크 완성입니다! 근데 이거 이대로만 하면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아. 요거트를 넣어서 케이크를 다 만들자. 약간 이런 흐르는 느낌의 제형으로 냉동실에다가 살짝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믹서기가 요정도 아주 손에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갖고 오도록 할게요. 냉동실에다가 급냉을 했습니다. 냉동실에 급냉을 했고요. 한번 잘라가지고, 너 케이크는 다면은 생면 아니겠습니까? 어머, 색감 너무 예쁘다. 합격이다. 합격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국산 우유, 국산 요거트로 만든 자두 라시, 그리고 자두 요거트 케이크입니다. 가져왔으니까. 향기콩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이요?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럼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냉동실에요. 한번 얼리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자두는요, 설탕이랑 이런 거 넣고 끓여가지고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는데 요거트가 딱 그 맛을 잡아줘. 너무 맛있어, 진짜 레알로. 내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10점 만점에 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10점 만점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점 만점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진짜. 레알로. 100점입니다. 자두를 썰어서 넣은 것도 진짜 대박이다. 자, 라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혁명이다. 이건 진짜 혁명이다. 그냥 우유만 넣어서 간 그런 게 아니라 요거트까지 같이 넣으니까 맛이 진짜 너무 기가 막히네. 아, 배부르다. 배가 너무 부르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우유의 날 국방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